지난 5일 새벽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상. 서서히 지평선이 밝아오자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의 시야에 중국의 대형 선박 두 척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점점 다가와 그대로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습니다. 다시 멀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양쪽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물대포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창문들로 인해 결국 필리핀 선원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5일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자국 선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타리엘라 대변인은 중국 해경 함정이 위험하게 기동해 우리 선박을 차단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중국 해경은 우리 해역에 불법 침범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 적법한 조처를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필리핀 측에서는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 공관부 사령관을 마닐라로 소환했다고 전했는데요. 필리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필리핀의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간섭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AFP는 수년간 필리핀과 중국 선박 간에 벌어진 가장 치열한 대치라고 평가했죠. 세컨드 토마스 암초가 있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필리핀의 EEZ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반박하며 스프레틀리 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 90%에서 영유권을 주장해 인접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은 영유권을 고집하고 있어 갈등은 이어지고 있죠.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해군 함정 시에라 마드레가 1999년 이곳에 좌초했다며 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대원들을 상주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필리핀은 군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급품을 전달해왔지만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보급선의 이동을 차단하는 등 여러 차례 충돌이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8월과 11월, 12월에도 양국이 충돌하면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죠. 한편 필리핀과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음 달 남중국해에 접한 필리핀 섬과 대만 등 주요 지역에서 연례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인 바타네스, 필리핀과 중국 간 해상 충돌이 자주 발생한 팔라완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해군연구소 뉴스는 지난달 28일 필리핀이 남중국해 긴장 속에서 해군력을 현대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해군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공격 잠수함 두세 척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HD 현대중공업도 필리핀 해군이 군함을 추가 발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필리핀은 HD 현대중공업의 동남아시아 내 최대 함정 거래국인데요.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2,600톤급 호위함 두 척을 인도한 데 이어 현재 3,200톤급 초계함 두 척과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을 추가 수주에 건조 중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